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464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4대 진언 가운데 몸과 입과 뜻으로 진업을 맑게 하는 정삼업 진언, 또한 금강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법단을 여는 계단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213페이지 해설집 불교학교론 8권 111페이지 4대 진언 가운데 깨달음을 이루고자 진리의 단을 세우는 건단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 데, 우리 삶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을 모르지요. 또한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함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생활의 향상이나 소망의 성취보다는요, 정신적인 욕심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취하려는 노력이 따르는 것이고요. 또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향상과 발전이 있지만, 그러한 소망이나 바람이 정도에 맞는지를 아는 지혜가 절대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진리의 단을 세우는 참된 진언의 건단 진언은요, 옴 난다 난다 나지 나지 난다바리 사바인데, 반드시 환희롭게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맑고 맑은 희망으로 연꽃성불 이루겠나이다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훨씬 힘이 든다라고 하지요. 건단진언은 바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 원인을 극복을 하고 맑고 맑은 연꽃과 같은 성불을 이루겠노라라고 다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불교에서의 연꽃은요, 진흙 속에서 자라서 물을 뚫고 피어나는 그런 것인데, 육근과 육경의 끄달림을 벗어나서 본성을 찾는 것과 같이, 다시 말해서 오타각세와 사바세계의 어려움을 뚫고서 열반락을 이룬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쓰이는 건데요. 바로 성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자칫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르면 평생을 괴로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진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의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가 보다는 욕심의 항아리를 결국엔 채울 수 없다는 이치를 바로 터득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고통은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관리나 방법의 지혜 부족이다. 지혜 부족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지요. 진실된 마음,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 또 마음속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삼독심을 몰아내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등불을 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한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이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가족과 주변과 더불어서 지낼 수 있고요. 또한 이런 불법을 우리가 만나서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464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단파,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